그러면 의사 일정, 제사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증언감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 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처벌형과 같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대상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6항 의사일정 6항 소위 선임의 건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5항의 6항도 선임 위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의견이 지금 없고 불출석 퇴장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다음에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